유지야 이게 얼마만이야. 그러니까 야, 대학 졸업하고 3년 만.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라? 와 아니 너랑 OT 갔던 게 어제 같은데. 그니까 OT 때 너랑 나랑 같은 조였던 거 기억나? 진짜? 아 맞다. 아니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지내? 그냥 뭐 몇 군데 대기업 시험 봤는데 1차는 됐고 2차는 떨어졌는데 1차 된 게 어디야 그치? 아 야 그래 1차 되면 내년에 무조건 되겠지. 그 공무원 생활은 좀 어때? 공무원? 그래도 요즘 합격하기 되게 힘들다는데 대단한 것 같아. 아유 뭐 요즘은 20살도 다 되는데 뭐 그건 그래. 나도 대학 졸업하고 그냥 바로 공무원 시험이나 봐서 공무원이나 할걸 그랬어. 그 너는 얼마나 걸렸어? 누구는 3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1년 만에 됐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선배는 6개월 만에 되고 그랬다는데. 나는 뭐 얼마 걸리진 않았어. 그 월급은 얼마야? 뭐 초과 근무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이 넘고 막 그런다는데. 그 나는 초과 근무는 없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. 그래서 그냥 월 180 정도. 월 180? 뭐 워라벨이 좋은 거지. 야 그리고 요즘은 아무리 그 좋은 직장도 적게 일하고 적게 버는 게 낫다더라. 그 대출 이자 갚으면은 남는 것도 없대. 그래도 너는 몸이랑 마음은 편하긴 하겠다. 대학에서 공부한 게 조금. 나는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한다? 대학에서 공부한 거 소용없고 월급 적어도 나는 내 일에 너무 만족해. 시민들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. 야 그래. 야 너 공무원 체질 다 됐다 야. 야 나 이제 그만 올라가 봐야겠다. 왜? 일해야지 이제. 야 너무 반가웠어 유지야 진짜. 또 보자. 잘 될 거야. 잘 가. 아니 내가 자격지심인가?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부럽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봉 얘기 꺼내니까 더 대화하기 싫은 거 있죠. 월 180이라도 합격하고 싶다.